자체로 이제 드나들 수는 있는데. 예. 그렇죠. 이제 여기서 촉조 선수가 한 뭐 최소 5점 이상 치고 나가면은 거기서부터 좀 뭔가 네. 분위기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조재호 선수는요? 유럽 팀이 얼마나 지금 쫓아올까요? 어제 뭐 밤 12시 반에까지 뭐 모여서 회의하고 연습하고 했다고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아, 오늘 경기를 위해서 유럽 팀이 밤늦게까지 야. 그래서 더 피곤해 보이는군요. 아, 오히려 그러면은 전술적인 면에서 네. 오히려 패착이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 어제 네. 저희도 조재호 선수, 허정환 선수, 최성원 선수도 못해도 1.7. 그렇죠. 어제 하루 성적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네. 네. 요즘 국제대회 하면은 입상할 때 보면은 전부 뭐 2점대입니다. 네. 우리 아시아 선수들도. 자, 길게 돌아 나옵니다. 자, 그럼 유럽팀 선 유럽 선수들의 에버리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처음에. 저희보다는 일단은 좀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확실히 스타트의 기세 싸움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제 시합을 하면서 좀 느꼈죠. 그렇죠. 네. 자, 기스를 내서 할지 안 내서 할지. 아, 안 내고 감미롭고. 네. 기스가 나면은 감동 안 나오지 않는데. 들어왔습니다. 5연속 득점. 자, 이렇게 가면 유럽 팀이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죠. 네. 얇게 컨트롤해서 네, 옆으로. 투뱅크 역전. 오, 살짝 두드리고 갑니다. 6연속 득점. 스타일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스타일. 잘했어요. 신경전. 이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이제 심리전에 능한 선수가 마르코 자니티 선수죠. 멘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대회전. 어제 첫날은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는데 오늘 네. 이틀째 날은 다소 느려지고 있는데 자 밀고 득점이 되네요. 네. 자 이거 보세요. 네. 행운이 네, 아시아 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옆으로 키스가 난 지점인데. 그렇죠. 키스가 안 나도 들어가긴 하지만 네. 네. 이제 16이닝 접어들고 있고요. 자, 비껴치기에 의한 세워치기 좋게 올라옵니다. 아, 정확합니다. 득점. 자, 안으로. 유럽 선수의 현재 그 능력치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좀 잘 들어오네요. 네. 개인전에서도 20점, 30점 차이, 예를 들어 50점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20점, 30점 차이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점. 자, 일단은 초크루 선수는 본인의 의무 점수인 25점은 일단은 넘었어요. 네. 네. 2점. 2점. 자, 저런 비껴치기, 세워치기 정도. 네. 아주 컨트롤이 좋아요. 네. 자. 네, 3연속 득점. 자, 4연속 득점. 자, 과연 조아 선수. 출.
아, 살짝 벗어납니다. 회심의 일격이었는데요. 네. 자, 저 공이 길게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네. 아, 상당히 잘 쳤거든요. 키스 딱 잘 맞췄어요. 떼고 자, 종이 한 장 차이로. 네. 와. 잘 봤어. 자, 누가 먼저 오느냐? 아, 들어가네요. 네. 네. 자, 지금 풀었어요. 이제 네, 풀어냈습니다. 네. 아, 정말 오랜만에 하나 치니까 네. 네, 아시아 팀에서 난리가 났어요. 네. 6이닝 만에 지금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안으로 길게 득점합니다. 점수를 쭉쭉 바다에서 고기 걷어내듯이 끌어올리고 있는 초콜릿 선수입니다. 자, 아주 강하게 때려서 득점 만들어냈고요. 자, 그런데 지금 공이 살짝 지금 붙었나요? 살짝.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리버스. 내려옵니다. 네, 잘 쳤어요. 자, 득점도 합니다. 리버스. 지금 딱 더블 스코어예요. 이번 세트만 봤을 때는 화정원 선수가 지금 벌써 상대 선수에게 13점의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현재까지. 말을 안 하는 말이 없어요. 지금 네, 화정원 선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조재호 선수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네. 짧게. 정말 야금야금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유럽 팀이 네. 다른 사람의 머리를 네.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더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으악! 자, 오늘 초크루 선수의 이 공격과 수비의 조합. 아, 정말 질식 수비 느껴집니다. 네. 일단 초클루 선수는 40점에 도달을 했어요. 지금 경기 상황에 따라서 경기를 이기기 위한 포인트가 어딘지를 잘 알고 경기를 또 운영을 하고 돌아나옵니다. 그리고 저런 포지션 플레이 보세요. 네, 앞으로 돌리기. 자, 얇은 두께로. 자, 이것도 아주 잘 쳤네요. 네. 득점. 또 초크루 선수의 집중력이 아주 잘 살아있어요. 초크루 선수는 이닝을 많이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점수 차이가 이제 아, 네. 아, 들어갔어요. 네, 들어왔어요. 아, 터치하고 갔죠? 네, 맞은 것 같아요. 네, 잘 쳤어요. 또 이 플레이를 한번 볼까요? 가빙단으로 거의 미동이 없었던 움직임이었는데요. 네. 왜냐면 저 볼에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정도 거리에서 보면은 충분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으로 돌려서 짧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도우츠. 네, 나머지 석점. 나머지 승점. 이게 마지막 이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옆으로 돌리기. 들어갑니다. 네. 자, 좋아요. 3인석 득점. 자, 그러면 또 포지션 나왔어요. 나머지 두 점. 자, 여기서 두 점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점수를 뺏기면은 네, 팀의 사기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5점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돌리기. 오케이. 좋아요. 들어갑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점. 배치가 정말 좋죠. 네. 네. 자, 충분히 끝낼 수 있는 포지션. 바깥으로 길게 들여다봅니다. 자, 쿠션 하나 더. 자, 올라. 감성 네, 득점 마무리. 어, 다행입니다. 33이닝에 네.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건 무엇보다도 지금 허정한 선수가 아, 정말 더 본인이 더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더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그 어려운 그 디펜스 공들을 받아서 네. 마지막에 5점 마무리.